안녕하세요, 점퍼입니다. 지금 3층인데 3층에 지금 난간을 만들어 붙였습니다. 보이시죠? 만들어 붙였고 여기 보면은 이제 아연 각관으로 해가지고 바닥에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. 이 아연 각관 위에는 이제 데크를 깔 예정이고요. 합성 데크를 바닥에 이렇게 깔 예정입니다.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데크가 깔리겠죠. 그 난간은 이제 지난번처럼 저희 집 앞에서 그 용접 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. 실리콘을 쏴놨네요. 여기. 그러니까 용접을 하고 요 은색 덮개를 덮고 실리콘을 쏴놓은 겁니다.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벽. 난간 돌이 좀 깨졌거든요. 또 실리콘으로 그냥 붙여놨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하기가 애매해가지고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. 돌을. 그러니까 용접을 할때 여기다 이제 돌에다가 앙카 같은 걸 박은 다음에 그 위에 철 난간을 용접을 해가지고 요 덮개를 덮어놓는 거예요. 은색 덮개를. 요옆 벽에도 마찬가지고. 요 아연 각관도 저희 집 앞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. 그래서 합성 데크를 깔고 이 합성 데크에서는 이 아래쪽 지붕으로 자연 배수가 되고 자연 배수가 되면은 밑에 물이 저기 보이는 홈통으로 흘러나가겠죠, 물이.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. 예, 도색을 해야겠죠, 도색을. 까만색으로 도색 예정입니다. 이쪽에도 난간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, 네, 설치가 되어 있죠. 네, 그렇습니다. 바람이 많이 부네요. 바람이 많이 불어서 여기는 항상 좀 춥습니다. 바람만 안 불면 안 추운데. 그렇고, 2층으로 내려가 볼까요? 이제 요 계단 난간도 평철로 하려고 하는데, 여기 이렇게 철을 붙여놨죠? 까만 철을. 여기다 이제 용접을 해서 난간을, 평철 난간을 붙일 예정입니다. 난간이 이렇게 2층에도 만들어져 있습니다. 옆에도
이렇게 용접을 해서 앙카 같은 걸 박아가지고 거기다가 용접을 하고 덮개를 덮고 살짝 까맣게 보이죠? 용접한 부분이.